면역은 암을 이기는 힘입니다. 면역다방의 방손이입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다 보면 면역이란 말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아이고 면역이 참 많이 떨어졌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하고 있는 중에 면역이 떨어져서 항암을 못하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면역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걸리고 폐렴이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방금 말했던 상황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른 상황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에서 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immunitas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한자로는 면역, 역병을 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즉, 감기, 복통설사, 무좀과 같은 그런 외부의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막는다. 그런 개념이 면역이라는 개념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면역학이 연구가 계속되면서부터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병원균에 대한 방어와 저항과 공격뿐 아니라 몸 내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혹은 변형된 세포 혹은 암세포로까지 발전된 그런 세포들에 대한 인지와 공격과 기억 이 모든 것도 면역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면역학이 발전하면서 또 후천 면역을 이용한 백신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인류가 생존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생기는 병원균에 대한 방어 또 몸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격과 기억 이런 것들이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앞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을 하고 면역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항암을 많이 하고 나면 몸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정상 범위보다 약간씩 떨어져 있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치료 이후에 오는 것은 단순히 체력이 저하된 그런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떨어져서 항암을 일주일 밀렸다 하는 것은 특히나 면역세포 중에 일부인 호중구가 기준치보다 떨어져서 즉 보통 1000개 내지 1500개 이상 될 때 항암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호중구 개수가 1500개가 되지 아니해서 촉진제를 맞든지 좀 쉬었다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떨어져서 즉 여기서 면역이 떨어졌다는 것은 호중구가 기준치보다 미달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면역항암제로 일본의 교수님과 미국의 교수님이 공동 수상하셨기도 했는데 이런 면역항암제에서 면역이란 것은 특히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에 대한 인식체계에 특히나 관여하는 T세의 기능을 좋게 하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할 때, 즉 암을 암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시켜서 암을 암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것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면역 항암제의 면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흔히 머리에는 감기가 있고 배에는 배탈, 세균성 배탈이 있고 발에는 곰팡이에 의한 무좀이 있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작은 생물체들이 우리 몸에 계속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면역이 떨어지면 쉽게 감염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고 체력이 건강하다면 이런 잡다한 병원균으로부터 몸이 보호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 내부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을 억제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체력과 기력 이런 것들을 좋게 하면 면역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올라진 상태에서는 외부에 대한 방어력도 좋아지고 내부에서 생기는 잘못된 암세포들을 인지하고 공격하고 기억하는 기능들이 원활해짐으로써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면역이란 것은 외부에서의 전염병을 막는다는 의미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몸의 생명력, 몸의 에너지라고 보시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외부에서의 감염과 내부에서의 모순을 제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는 면역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면역을 높인다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생명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병원균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병이 걸리지 않고 또 내부에 생기는 잘못된 세포나 암세포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 면역을 높이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던 것이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섯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몸에 온전한 생명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것이 암을 치료해 나가는데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면역다방의 방손이었습니다.